세 번째 주제입니다. 슬로프 인터셉트 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바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M으로 쏟아져 있고 그리고 이러한 좌표 두 개를 지나는 선을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와 같은 공식을 넣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와 같은 y 이끌어는 mx 플러스 b라고 하는 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폼을 우리는 slope intercept 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y는 mx 플러스 b라고 할 때 m은 기울기가 되고 b는 뭘까요? x 값이 0일 때 y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y축을 관통할 때 그때의 y값을 의미하는 것이 b가 됩니다. 잘 봐서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식은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이 식 y 이끌어는 mx 플러스 b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m이 기울기고 그리고 b가 우리가 보통 나중에 바이어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름 붙인 것이 슬로프 인터셉트 이퀘이션에서 이렇게 mx 플러스 b 인터셉트라고 하는 것은 가로진다, 만난다. 그렇죠? 만나는 지점을 말하는 거죠. 예제를 보겠습니다. 슬로프가 4분의 3이고 y 인터셉트가 마이너스 3이다. 즉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3이란 말입니다. B는 바이어스라고 앞으로 지칭하겠습니다. 따라서 y이끌어는 4분의 3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폼이 도출되고 이 폼은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좌표의 어느 한 직선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mx 플러스 b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니까 y를 관통하는 이 점이 x가 0일 때 y의 값인 b가 되죠. b는 3입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럼분의 라이즈입니다. 즉 3분의 2가 되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분의 플러스 3이 됩니다. 잘 보시면 x가 3만큼 진행할 때 y는 2만큼 감소를 했죠. 그죠? 이 두 지점을 비교하게 되면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2x 마이너스 4y 이퀄은 16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슬로프 인터셉트 폼으로 바꾸게 되면 y 이퀄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식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이는 2분의 1 x 마이너스 4를 그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인터셉트가 마이너스 4입니다. 즉 마이너스 4 지점에 x축이 0일 때 y값이 마이너스 4인 곳에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즉 두 칸 갔을 때 x축으로 두 칸 이동했을 때 y축으로 한 칸 위로 올라가게 되죠. 물론 x축은 오른쪽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한 칸 두 칸 갔을 때 한 칸 올라갔으니까 이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이 바로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값들이 나열된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에 있는 값들 어떤 값을 좌표 xy 좌표에 있겠죠. 어떤 xy 좌표든 꺼내게 되면 이 식에 넣었을 때 값이 만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x를 4를 넣게 되면 4를 넣게 되면 y는 어떻게 되나요? 2-4에서 마이너스 2가 되죠. 즉 4일 때 y는 마이너스 2 되는 이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값이 이 직선 위에 표현됩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3x 더하기 4y 이끌어는 12
이것을 표현하라, 그래프로 표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intercept form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y equal 뭐뭐뭐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그리고 바이어스는 3이 됩니다. 인터셉트라고도 표현하고 바이어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x 이꼴은 마이너스 4 이 식은 이 그래프를 보고 식을 표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y 값에 상관없이 x는 무조건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이 이 식을 표현한 그래프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폼이 됩니다.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